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88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죠. 임차권 등기에는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하는 등기고요. 명령에 의한 등기는 임차인이 일방이 단독으로 하는 등기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대인, 즉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설정등기는 당사자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효력을 보면 등기를 하면 명령에 의한 등기든 설정등기든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한 사람은 존속됩니다. 계속 유지됩니다. 이번 민법 621조 규정에 의한 등기도 똑같다고 했는데요. 이 621조가 바로 설정등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임차권 등기 후에 들어온 새로운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절차를 보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다가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선이행입니다. 동시행이 아니고,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놨는데 또 보증금 돌려달라고 하니까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 말소해주면 돈 돌려줄게, 이렇게 동시행 항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한번 전과가 있기 때문에 돈부터 먼저 돌려주고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입니다. 임대차 존속 기간은 주택의 경우 최단기가 2년이고요.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인데 감액은 상한선이 없고 정액은 20분의 1, 즉 5%밖에 못 올립니다. 다만 시도조례로 달리 5% 범위 내에서 달리 정했다면 시도조례가 정하는 금액밖에 못 올립니다. 정액은 한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또 정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액은 상한선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습니다. 1년에 10번도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무조건 감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액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않아야 되죠. 주변 시세가 다 내려갔다면 감액 청구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 월차임 산정 시 전환율입니다. 월차임 전환율. 월차임 전환율은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 더하기 2% 이게 되겠죠? 기준금리 더하기 2% 만약에 기준금리가 1%라고 본다면 플러스 2%를 더하면 3%가 되겠죠. 3%. 만약 기준금리는 수시로 바뀌니까 이 기준금리를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양가로 4번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입니다. 묵시적 갱신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그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데 뭡니까?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4개월 동안 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밑에 그 주택하고 민법 내용 비교하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주택임대차보호법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되죠.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돼도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0페이지 계약 갱신 요구입니다.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은 거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임차인이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4개월 동안 계약 갱신 요구하면 2년간 더 연장됩니다. 그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기업 미연 있는 거 일단 놔놓고요.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계약 갱신 요구는 1회에 하나의 행사를 할 수 있고 갱신의 임대차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기억에 보면 그 위에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게 2형. 나머지는 상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맨 뒤에 54번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2형에 보니까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없죠. 주택의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고 하면 세입자는 나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상가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 7조 범위에서 정감할 수 있다. 이 말은 갱신되는 임대차도 5%밖에 정액이 안 되고요.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인의 직교 전비속을 포함한 임대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놓고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은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191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6번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셋 중에 큰 금액입니다. 동그라미 기억해 보면 갱신 거절 당시 월 차임, 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보증금을 7조 2의 각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따인이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 월 차임이라고 합니다. 환산 월 차임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 월차인가 갱신 거절 당시 환산 월차인간 차액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손해 입원액, 이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큰 금액, 낮은 금액이 아니라 더 큰 금액, 높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걸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간 환산 월차임, 그리고 종전에 놨던 세놨던 금액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세놓은 금액하고 차이 나는 금액, 그 차액 환산 월차임 2년분, 그리고 실제 손해 입원액, 이 셋 중에서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7번의 주택임대차위원회입니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입니다. 차관. 자, 그 다음에 8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인데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지부 그 다음에 LH 한국부동산원 세 군데 둔다. 지금 우리 교재에는 1번 대한법률구조공단만 나와 있는데요. LH하고 LH,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원에도 두도록 개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시도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요. 3번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공단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단이사장이 임명 위촉하고 시도조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정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주택임차권 승계입니다.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번 임차인이 사망한 때는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162페이지, 192페이지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승계 대상자가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임대 임차인이 있고요. 임차인이 있고 그 임차인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만 살다가 죽으면은 상속인이 없으면 상속이 됩니다. 100% 사실혼도.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상가의 경우 사실혼 상속되지 않고요. 민법도 사실혼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고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전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노부모를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둘이 부부만 살다가 사망하면 이 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김형배 교수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죠. 노부모를 모시면 한 푼도 상속이 안 되고요. 안 모시면 상속이 된다면 누가 모실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2년 계약 체결해놓고 임차인이 사망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1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남편이 사망했는데 도저히 꿈속에 나타나서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한 달 안에 주인한테 방 빼달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에도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2번에 보면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고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적용대상 상가 건물을 보면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만 적용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이 대상이 된다면 외국인이나 법인도 적용됩니다. 이 상가 건물이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의 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적용 대상 범위는 원칙적으로 환산보증금이 그 맨 밑에 박스에 있는 금액 이하만 적용됩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입니다. 자,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인 경우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이하인 경우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는 6구는 54, 5억 4천 이하,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부산은 부산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부산은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세파화, 세종, 파주, 화성입니다. 물론 세종, 파주, 화성 빼고도 용인, 김포, 광주도 있는데 이거는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이거는 뭐 옛날부터 안산, 용인, 김포는 적용이 됐었죠. 광주시. 이런 경우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습니다. 자, 근데 193페이지 메뉴에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규정을 적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임시, 영득, 표준, 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 특례입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거, 요거는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는 것,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집합제한, 집합금지명령을 받아서 해지하는 경우에도 9억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요건. 그 외에는 적용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상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증금 회수인데 대항력에다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습니다. 194페이지 소액임차 보증금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인데 요거 최우선 면제받는 거는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이거는 절상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절하하는데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 2,200만 원 범위 내에서 2,2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환산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고요. 광역시는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고요. 기타 지역은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부산은 우선 면제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만 최우선 면제받을 때는 부산은 광역시에 해당됩니다. 세종, 파주, 화성도 우선 면제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되는데 최우선 면제받을 때에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8번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주택하고 똑같고요. 9번 존속기간입니다. 존속기간은 상가는 최단기 존속기간 1년입니다. 최장기는 없고요.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의 경우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데 상가의 경우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요. 주택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는데 상가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195페이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 1번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주택은 2개의 차임액이었죠. 상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거절할 수 있다는 게 주택하고 다르고요. 또 주택의 경우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내보낼 수 있는데 상가는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는 말 하는 순간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준 걸로 인한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그 집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한 경우, 그 다음에 3번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 다음에 4번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입니다. 경미한 과실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6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에 7번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기억해보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니은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디귿 다른 법률에 따라 철거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해도 됩니다. 특히 니은이 최근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노후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훼손되어야 하는지 얼마나 멸실되어야 하는지 이런 게 구체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밖에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묵시적 갱신입니다. 묵시적 갱신, 주택은 묵시적 갱신도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데 상가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 자동 연장 법정 갱신 됩니다. 자, 묵시적 갱신돼도 3개월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차임 등의 증감 청구도 주택하고 똑같습니다. 5%밖에 못 올리고요. 감액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은 20분의 1, 상가는 100분의 5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똑같은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권의 해지입니다. 폐업으로 인해서 양가로 5번입니다. 195페이지 임차인이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96페이지 이런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개월 지나면 돈 내줘야 됩니다. 주인이. 3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권 해지는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4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권의 해지에 대해서는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는 경우 서울에서 적용됩니다. 아까 임시표준대개권해 이건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 해지가 바로 그 코로나로 인해서 3개월 이상 집합 제한 명령, 집합 금지 명령을 받아서 해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인데요. 주택의 경우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인데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상가 권리금 보호 제도인데요. 자, 방가로 2번 임대인의 협력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차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를 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번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번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함으로써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면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세입자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 시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와서 주인한테 제가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을 테니 건물주께서는 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6개월입니다. 6개월.
회수 기회만 보장해 주는 거지 주인이 직접 돈 내줘야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196페이지 맨 밑에 방가로 3번 협력 의무 면제 사유입니다. 즉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예외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주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권리금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1번에 보니까 차임액 연체 등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거절사유 8가지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됩니다. 대표적인 게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해줘도 되고요. 2번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자력,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3번 그 밖에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새로운 세입자 얼굴 한번 봤는데 앞으로 이 사람이 월세 낼지 안 낼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월세 안 낼 것 같다 이러면은 현 임차인이 월세 잘 낼 수 있다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지금 집 건물주가 협력하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때 주어가 없잖아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다 해당됩니다. 1년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 없습니다. 방가로 4번 권리금 적용 제외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는 권리금 회수 기회에 보장 안 됩니다.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됩니다. 전통시장은 제외된다는 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공유재산도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전대차 계약도 전차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양가로 2번 권리금 피해 구제 강화로서 방가로 1번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인데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의 협력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2번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했는데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라는 건 뭡니까? 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금 정의를 명확하게 했는데 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 대가로 보증금 외에 지급하는 금전이 권리금입니다. 자, 표준계약서입니다. 주어를 주의해야 되겠죠.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은 1번은 2번은 국토부 장관은 이 주어가 중요합니다. 1번 법무부 장관은 상가금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습니다. 주어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기타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8페이지 정리를 해놨는데요. 표로 상가, 주택 비교하는 거 요 표에 있는 거는 꼭 알아야 되겠죠. 198페이지.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199페이지 제4절 분묘기지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